반갑습니다. 오늘도 근거 있는 분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4월 17일 오전 1시에 킥오프하는 사수홀로와 유벤투스의 이탈리아 세리에 A 30라운드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사수홀로를 살펴볼까요? 사수홀로는 현재 12위에 올라 있는데요. 앞서 치른 29경기에서 10승 7무 12패, 37득점 43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준수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가 그리 안정적이지 않은데요.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사수홀로는 피나몬티, 베라르디, 라우리렌테가 3톱을 주로 구성합니다. 측면 미드필더 프라테시도 날카로운 발끝을 자랑하기 때문에 공격에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풋백이 안정적이지 않은 데다 측면에서는 뒷공간을 자주 허용하는 편입니다. 사수홀로는 한때 4연승을 질주했으나 최근 두 경기째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직전 경기에서는 헬라스 베로나를 상대로 1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 경기를 보면 공격진이 지친 듯한 모습인데요. 이번 경기에 특별한 이탈 소식이 없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원정팀 유벤투스는 29경기에서 18승 5무 6패를 기록해 현재 7위에 랭크돼 있죠. 29경기에서 47득점 24실점을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공수 밸런스를 보여줬습니다. 유벤투스는 최근 인터밀란, 라치오를 상대로 잇따라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두 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했었죠. 그러나 주중 열린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스포르팅을 1대0으로 꺾고 분위기를 전환시켰습니다. 키에사, 밀리크, 디마리아가 공격을 주도했는데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긴 했어도 효율적인 공격을 펼쳤는데요. 다만 골 결정력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유벤투스는 이번 경기에 결장자도 많은데요. 측면 수비수 산드로가 출장 정지 징계로 결장하고 데실리오, 조르지가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습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유벤투스가 16승 3무 2패로 우세합니다. 이번 경기도 그동안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유벤투스는 스포르팅전 승리로 분위기를 바꿨죠. 주중 경기를 치르긴 했지만 홈에서 열린 경기였기 때문에 피로도가 높진 않습니다. 게다가 사수홀로는 수비가 불안한데 최근 공격도 답답한 상황이죠. 따라서 유벤투스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리에 A 경기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분석이 좋은 참고자료가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